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 어딘가에서 위치를 찾아서 영상을 켰는데 이쪽에 있는 작품은 이동엽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쪽은 강동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난 3년간 제 유튜브에는 저희 집이 상당히 자주 등장했어요. 아마도 제 유튜브가 좀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된건 제가 산 미술 작품을 언박싱 하면서 공개하기도 하고 또 친구네 집, 컬렉터의 집에 찾아가는 영상도 인기가 많았고 전시회에 찾아가는 영상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저희 집에 걸려있는 작품이 거의 70점이 넘을 정도로 저희 집은 그림이 가득해요. 최근 들어 제가 소장한 작품을 소개를 한다라는 것이 혹시나 홍보처럼 보일까봐 제가 좀 조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영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다 자기 취향이 있고 개성이 있고 미술을 좋아한 지참 오래된 분들이어서 소영쌤이 샀다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 사거나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 물론, 아, 몰랐던 작가를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아마도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9월, 10월, 11월 세달 동안 저희 집이 큰 공사를 해요. 저희 아파트는 복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뷰나 아니면 컬렉터의 집을 찍을 때 복층인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원래는 같은 아파트의 복층이 아닌 곳에 살다가 한 5년 전에 제일 높은 층은 복층이기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공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닥이 처음부터 대리석이었는데 이 대리석이 저희 이제 강아지 그리미에게 다리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트를 다 깔고 있지만 매트를 전부 다깔수 없기 때문에 그리미가 다니는 부분들 전부 다 바닥을 바꾸고 싶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집은 제일 큰 방인 서재가 안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작은 방을 침실로 쓰고 있는데 복층에서 자다 보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서재와 안방을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인테리어 이 대표님께 부탁을 한게 책과 미술 작품이 가장 많다. 그래서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미술 작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좋은 수장고 같은 공간이 가정 환경 안에 필요하다. 공사의 포인트는 책과 미술 작품을 어떻게 잘 걸고 잘 보관할까? 이게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틈틈이 집에 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컬렉터가 컬렉팅을 더 건강히 하면서 살수 있는 집은 어떻게 공사가 될까? 한번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문득 딱 8월 한달이 현재의 집에서 살겠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그림을 걸어놓은 이 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시는 이 뷰로는 볼수 없겠구나. 다행인 건 사진을 좀 찍어놨어요. 인터뷰 때. 그게 좀 다행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간 저희 집 복도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 집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어떤 모습일지, 화장실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 나눠서 좀 올릴까 합니다. 지금까지도 부분 부분 제가 작품이 오면 소개를 했지만 한 달간은 지금 현재 걸려있는 저희 집에 있는 작품들을 부분 부분 소개해 볼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복층인데요. 복층을 올라가는 그 좁은 공간에도 6점이나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사 가기 직전의 컬렉터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씩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자에 넣어야 할 것들은 상자에 넣고 랩을 씌워야 될 것들은 또 랩을 씌우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집 복층에 6점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불을 일단 켜고요. 밝아졌죠? 자, 요 각도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좁습니다, 상당히. 정말 1m도 안 되는 공간 속에 제가 따다다다닥 붙였기 때문에요. 요렇게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김한샘 작가의 페인팅이에요. 김한샘 작가는, 사실은 조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김한샘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는 페인팅도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천사 같은 외모의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고기를 탁 들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자마자 묘하게 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샤갈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물고기 하면 무엇인가 그 어떠한 그 과거의 행운이라던가 복의 상징인데, 한국에서는 천사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그 모습들이 되게 풍속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을 아트 부산에서 제가 컬렉팅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천사의 얼굴도 자세히 보이고, 김한샘 작가는 뭐 게임 속의 세상을 바깥으로 끌어오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또 신화나 성경 속에서 다양한 천사들의 캐릭터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제가 계단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 짜자잔. 아휴, 찍기가 힘드네요. 이 작품은 로라 오웬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좀 계단에 앉아 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뷰를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충분히 미술 감상 포인트가 되는데, 로라 오웬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여성 페인터였다. 지금도 물론 상당히 젊은 나이에 휘트니에서 전시를 하고요. 회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로라 오웬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작품은 로라 오웬스의 유니크 프린트입니다. 유니크 프린트는 뭐냐면 세상에 한 점밖에 없는 판화인데요. 로라 오웬스는 이 작품을 인쇄물의 표지를 만들기 위해 이제 모노타이프처럼 한 점만 찍었어요. 화가이자 판화 예술가인데요. 많은 분들이 판화를 요즘은 디지털 인쇄로 알고 계신데, 실제 판화는 판을 만들면서부터 예술이 시작되기 때문에 화가들이 상당히 재미있어하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회화가 그려나간다라는 과정이 있다면, 판화는 판을 만들고 그것이 복수 예술로 새로운 종이에 찍히면서 또 우연의 효과를 발생하기도 하고, 또그판 고유의 특성을 작품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라 오웬스는 판화 예술가로서 판화도 상당히 많이 작업을 하는데, 실제 뮤지엄에서 소장한 것들을 보면 로라 오웬스의 유니크 피스가 아니라 이런 유니크 프린트, 모노타이프 같은 작업도 실제로 모마나 휘트니가 많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타이프나 유니크 프린트 역시 세상에 한 점밖에 없는 판화기 때문에 희소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실제 로라 오웬스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산 작품이 딱 이렇게 잘 아카이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유니크 프린트나 모노타이프를 소장한 분들은 작가의 홈페이지에 자신이 소장한 작품이 잘 아카이빙 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저는 작가가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자가 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작가 홈페이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면 소장자 역시 그 작품을 더욱 소중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 안에는요. 여러 번 겹쳐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양이 드로잉도 있고요. 반면 상당히 회화적인 요소가 가득한 터치감도 있고요. 무엇인가 오려낸 부분에 대한 흔적, 신문을 붙인 흔적,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판화를 보면서 이 작품은 어떠한 예술적 공정을 통해 완성이 됐을까라는 걸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 팁입니다. 자, 이쪽에는요. 박미나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비교적 작은 작품이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박미나 작가는 시리즈가 여러 가지인데, 이 시리즈는 이제 박미나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도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그 피부의 색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상적인 상태? 추상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이제 물집 역시 뭔가 오묘하게 변하는 그런 색상과 번짐이 추상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물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몇 번의 디스플레이가 바뀌어도 이 작품은 좀 항상 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연약해 보이면서도 그 순간을 포착했다라는 것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자, 이 작품은요, 로리다나 스페린이라는 스위스의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로리나나 스페리니는요, 이 시멘트와 왁스를 결합한 조각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시멘트는 경도가 높고 딱딱하지만 왁스는 연약한 재료죠. 제일 힘이 센 재료와 좀 연약한 재료가 만나면서 묘한 어떤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제가 좀 자주 걸어놓고 있는 작품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시고 로리다나 스페리니의 작품을 좀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은 권현빈이라는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권현빈 하면 전 남성 작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 조각가고요. 돌을 활용한 조각을 주로 합니다. 실제 이 작품은 제가 P2원 갤러리에서 컬렉팅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걸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설치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 못이 이미 나사못이 박혀 있고 건 다음에 이 작품을 돌리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김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진 작가의 작품 중에 이 시리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진주냐? 아니면 사탕이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핑크색 물건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건들도 핑크색으로 다 칠해서 멀리서 보면 그것이 좀 낭만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아름답기 위해서 핑크를 칠했다기보다는 사물을 한 가지 색으로 우리가 바꿨을 때그 색이 가지는 좀 이미지로 우리가 좀 오해해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 작품 역시 제가 이 로리다나 스페리니와 로라 웬스와 김진 작가 요 존이랑 어울려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뒤로 당겨서 찍는 거예요. 제 발을 보시면 얼마나 제가 지금 좁은 상황에, 공간에, 난간에 그림을 걸어놓고 찍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마지막 이쪽은 재열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난간에 옆에 이렇게 있죠. 재열한 작가는 이 알료,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이 물질적인 알료를 가지고 부피감과 질감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내는 이 추상 작업으로 유명한데요. 페어에서는 아마도 큰 작업이나 작은 작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 1층에 걸어놨다가 지금은 복층 위로 올려서 침실에 좀 걸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사하기 전, 공사하기 전, 어쩌면 마지막 영상이 될수 있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 저희 집 계단, 복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뷰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소개하길 잘했나요? 다음 편에는 복도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